이렇게 흔들다가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맞아요. 근육이 없으니까. 네, 10분이에요. 예. 3, 40분씩 하루에 한 두 차례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아니, 너무 건강해지는데요? 갑자기 휘청 걸었어요. 휘청? 그 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원래 5월 달에 중이염이 있었어요, 한 번. 중이염? 네, 중이염 걸려서 네. 어지러웠는지 침대에서 떨어졌거든요, 저랑 자다가. 네. 그리고서 애가 못 걷더라고요, 뒷다리 아예 힘이 없어서. 예,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중이염인 것 같으니까 MRI를 찍어서 와라. 그래서 메디컬 센터 가서 MRI를 찍었더니 네. 중이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가지고 나왔긴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예, 집에 예. 왔는데 더 못 예. 걷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그 강아지 뒷다리 흔들림 이렇게 치니까 예. 선생님 병원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선생님 네. 알게 돼서 너무 좋아요. 맞아. ALKP, ALT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간 거는 뭐다? 스테로이드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대단히 많이 높은 게 아니거든요. 네. 미세하게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단위 스테로이드를 먹었구나. 네. 근자에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네. 한약 먹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요. 네. 스테로이드 먹어야 올라가는 거예요. 한약을 1년 12달 먹는 강아지, 지금 우리 병원에서 매일 지금 몇 년 동안, 5, 6년, 7, 8년 동안 먹는 강아지 있거든요. 근데 간 검사 했거든요. 멀쩡하대는데요. 아주 정상이에요. 네. 한약 먹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네. 양약 먹어야지 올라가는 겁니다. 며칠을 먹어도 이렇게 확 올라, 한두 번 먹어도 확 올라갑니다. 한약은 백날 먹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 그거 확인하려고, 한의사들 공격하려고 했던 수의사인데, 너무 진짜 한의사들한테 미안했어요. 전혀 안 올라갔어요. 아, 양약 먹어야 올라가는 거구나. 그런 모함을 누가 했을까? 난 솔직히 그게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먹은 부작용이 뭐예요? 근육이 전신 빠지고, 배는 볼록 나오고, 팥벨리라고 그래, 배가 나오고, 피부가 얇아지고, 그 다음에 칼슘도 몸에서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간 수치 올라가. 그러면서 스테롤성 당뇨병, 그걸 쿠싱이라고 하죠. 물을 계속 먹어. 그리고 화장실 계속 가서 오줌을 찌끔찌끔 싸. 그러니까는 스테롤을 먹으면 또 근데 뭐냐면, 밥이든 물이든 뭐든 간식든 잘 받아 먹어. 네, 잘 먹어. 식욕은 좋아. 그러니까 식욕이랑 몸의 건강이랑 맞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으면 낫는 줄 알아. 진짜 환자는요, 입맛이 없어요. 사람도 감기 걸렸을 때 입맛 있어요? 근데 3일이고 5일이고 일주일이고 앓고 나면 그때부터 물 먹고 밥 찾죠. 그러니까 병이 나을 리셋, 나을 때 안 먹는 거예요. 몸에서 스스로 자정작용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얘네들은 그걸 못 참아주고 막 자꾸 들이밀어. 그러면서 그걸 다 류종풍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약 먹으면 잠만 자고 밥만 안 먹고 일어나면 물만 먹는데. 눌러볼게요. 경추부터. 네. 아, 기침하는구나. 근데 너무 끼니해도 귀엽냐. 네, 이쁘네요. 여기 많이 튀어나왔네요. 네. 근데 여기 눌러도 통증이 없어요, 그쵸? 근데 기침을 심하게 하네. 아, 비염도 있어요. 네. 척추라인은 통증이 없어요. 여기 튀어나왔지만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라든가, 뭐, 척수염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디스크 약간 있다고 얘기했어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있다고 해가지고. 거짓말입니다. 이게 만약 척추신경이 잘못된 거라면 뒷다리 무릎이 꾸러진다, 안 꾸러진다? 전선이 잘못 끊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가 뻣뻣해서, 안 구부러져. 이게 쉽게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망곡축 때문에 들려버린 거지 척추신경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반대쪽 다리도 쉽게 구부러져. 네. 예, 이거 디스크 아닙니다. 네, 속지 마세요. 네. 이거 톡 튀어나온 거 디스크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자, 고관절 눌러볼게요. 이거 몰라 그러죠. 완전 부절하지. 예. 목요일 날 진통제를 주셨어요. 예. 이거 아파하니까 맥이라고 예. 안 먹였거든요. 예, 먹이면 근육 빠지죠. 고관절이 아프니까 잘 안 걸으려고 그래. 딱딱한 바닥에 사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모래밭이라든가 흙바닥에서 산책을 매일 3, 40분씩 해주면 여기가 땅땅해지겠죠. 안 걸으려고 그래. 근데 한약이 여기 통증을 날려버리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먹다 보면 날아가니까 얘가 안 아프다 그러고 걸을 수 있네? 그러면서 약 먹을 때만 숨기는 게 아니니까 근육이 잘 붙겠죠. 산책 나가는 거 좋아해요. 예, 흙바닥이나 모래밭에서 하면 여기 근육이 많이 붙어. 근데 딱딱한 바닥에서 산책을 하면 여기 더 고관절의 통증이 바뀌겠죠. 근육이 없으니까. 흙바닥이라든가 모래밭에 산책 도와주세요. 네네. 예, 기침도 오늘 내가 같이 감히 해드릴 거예요, 먼저처럼. 근데 훨씬 예전보다 기침 덜 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하진 않아요. 예전보다 확 줄었을 건데? 자다가 일어나서 네. 마른 기침 쬐끔 하고 또 안 해. 물은 많이 먹어요? 별로 안 먹어요? 물을 많이 안 먹어요. 좋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물 엄청 먹으라고 시켜요. 그러면요, 다시 기침할 겁니다. 됐나요? 네, 미십니다. 근데 미쳤다. 이렇게 흔들다가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맞아요. 근육이 없으니까. 네, 10분이에요. 예, 3, 40분씩 하루에 한두 차례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 좀 불러주세요. 아니, 너무 건강해지는데요?